장수아파트 현관문 보색이 일어나서 지금 다시 보색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한 3-4년 됐대요. 다른 업체에서 칠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어났는데 여기 사포질을 해서 다 깎아낸 다음에 칠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거칠해놔서 한 3-4년 정도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제 사포질이 다 끝난 상태고요. 여기다 다시 저희들이 칠을 해야겠죠. 칠을 하려고 이것도 안 띄고 그냥 그 위에다가 발라놨네요. 저희들 지금 다 띄고 완벽하게 다 칠해놓으려고 합니다. 겨울 되면 결로 영상도 있고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다 올라와요. 그 전에 밑작업을 잘 해야죠. 하여튼 모든 작업의 밑작업은 작업의 한 50%를 차지합니다. 작업을 잘 해야지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안 됩니다. 이거 밑에 저기 같은 데로 안 되겠죠? 물풀도 작업을 하려고 샌딩기로 샌딩을 하고 있습니다. 다 들떠서 녹이 다 나왔어요. 네, 샌딩 후에는 마른 물레로 가루들을 깨끗이 없애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게 껴있으면 또 일어나요. 과 바닥을 교양을 하고 낙하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